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만나볼 문화재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예요. 이 빗살무늬 토기는 교과서에서도 자주 보셨죠? 바닥이 뾰족하고 다양한 무늬가 있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릇이에요. 이러한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청주박물관의 김동환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시실 유물 중에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전시실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입구가 넓고 바닥이 뾰족하게 생긴 포탄형의 토기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바닷물이 점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토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식물 자원이나 이런 거를 담는 용기의 역할도 했었고 불로 조리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도 기능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를 보시면 이름에도 있듯이 표면에 여러 가지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약간 좀 심미적인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물을 만지게 되면 손이 되게 미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호흡이 나 있으면 토기를 잡거나 운반하는 데도 좀 더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돌이나 이런 동물의 뼈를 깨뜨려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기부터는 그런 흙과 그런 돌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물을 섞은 다음에 불로 구워서 만든 유물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만든 인공물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빗살무늬 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토기들이 발견되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기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의 터전은 주로 강가역 근처였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 이후가 되면 사람들이 그러한 좀 더 내륙 지역으로 더 생활 범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토기의 형태가 처음에는 크고 바닥이 뾰족한 형태였다고 한다면, 신석기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바닥이 좀 평평해지면서 토기의 크기나 형태들이 더 다양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토기와 형태의 부분은 어떤 토기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크기가 다양해지고 바닥이 평평한 이유는, 단단한 땅에서는 바닥이 뾰족한 토기보다는 좀 평평한 토기가 좀 더 사용하기 좋았을 거라는 그런 그 가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나 크기가 다양해지는 얘기는 그 토기에 담았던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식생활에서도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조리 방법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맞는 토기들이 그런 크기와 형태에 맞게 제작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의 생활상의 변화도 있겠지만 사람이 불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토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연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토기를 잘 관찰을 해보면 신석기 시대에 그런 빗살무늬 토기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 이후에 토기를 관찰을 해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상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불을 다루면서 어떠한 기술의 발전이 가능했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